자, 귀여운 먹방 요정입니다. 개그맨 문세영 씨 오셨습니다. 손님, 어디 리스크하셔? 내가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게 낫지. 드디어 수식어가 네. 두 개가 다 공감이 안 되는데 귀여움과 요정이요? 아, 그래도? 어, 귀엽다! 어, 너무 귀엽다. 예. 불행곡 섭외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? 어, 예, 저도 사실 그 이봉호 선배님하고 똑같은데 네네. 개그맨들 나온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. 아니, 근데 예. 워낙 너무 유명하시잖아요, 그 노래 잘하시기로. 아, 네, 좀 잘하죠, 예. 어. 근데 제가 듣기로 네. 오늘 혹시 라이벌 누가 될까요? 어, 오늘 라이벌이라고 어, 떠나서 네. 어, 우리 저기 제발 김준현 씨 다음으로만 안 나갔으면 좋겠다. 어, 왜요? 왜요? 왜? 오빠가 있고 나온 줄 알아요. 재밌는 건 네.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네. 카메라 대깔꾸마니가 될 수 있다? 나랑 이렇게 있고. 잠깐만 형, 내 여기 이거 있던데 이거? 형 안경 한번 바꿔 써주시면 안 됩니까? 이렇게? 뭐야 진짜 이렇게 투샷! 오! 진짜! 야 여기 여기 누구야? 뭐야 어떡해! 어 너무 무서워! 아 이렇게 앉으면 되겠네! 자 불행곡으로 한번 시작해보자! 아 반갑습니다! 아 김도현 씨! 야 너무 좋네요! 저희가 데그 스타트 진행하겠습니다! 자 노래 주시죠! 진짜? 아니 안경까지 저러니까 진짜 깜짝 놀라겠네요. 저도. 어, 닮았어요? 네. 네. 어, 어. 오늘 양복 색깔도 네이비로 맞추셔가지고 굉장히 비슷합니다. 공교롭네. 아, 네. 아, 뭔가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인데 아니 또 제가 듣기로 세현 씨 중학교 때부터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중창 아, 아 고등학교 때. 아 고등학교 때. 단장이었대요 단장. 단장. 예 아, 네, 제가 또 이제 좀 묵직하고 네. 베이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. 약간 신뢰가 쌓이는 목소리라서 오. 단장을 좀 했었죠. 아, 사실 네. 뭐 화성악이라든가 기본이 돼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하는데. 화성 저 경기도 화성 맛집이나 할 것 같은데. 제 몰라요 내가 알아. 이론보단 실기. 네. 이론보단 실기. 세훈 씨 노래 실력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목표. 솔직하게 네, 네. 아, 우승은 좀 과분하고요. 오. 1승 정도는. 네. 왜냐면 그 나는 이게 불이 들어와가지고 딱 붙였을 때 약간 이런 이렇게 있잖아요. 딱 그리고... 이게 너무 그냥 딱 그대로 할 거야. 근데 이게 내 목표가 1승이시라고 하셨는데 네. 그러면 사실 그 1승의 재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떠올리죠.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. 나랑 붙었으면 좋겠다. 뭐 아무래도. 네. 이승윤 씨입니까? 자연히 이승윤 씨.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, 예, 뭐. 아, 이승윤 씨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오늘 문세윤 씨의 실력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. 오늘 문세윤 씨의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유, 예.